예, 수고하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경영 멘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삼성 SDI 42만 원에 20%요. 아, 최근에 사셨나요, 이거? 예. 아, 그죠. 이 전기차는 뭐라 그래야 되는지 딱 두 가지 매매 전략이 있어요. 전기차는 작년인가? 작년, 재작년처럼 이 추세를 만나서 못 갈 거예요, 올해는요. 그렇기 때문에 예, 전기차, 2차 전지 관련주는 박스권 매매하면 우리가 잘 수익을 낼 수 있어요. 그 박스권 매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사면 손해보고요. 밑에서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어요. 그 라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 박스권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. 모든 2차 전지는 그래요. 여기 라인, 그다음에 여기 라인 이렇게 잡아놓고 이 안에서만 우리가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. 이 안에. 이 안에서만 잡아놓고요. 이 안에서 이때 밑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잡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해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전기차는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사면 무조건 손해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떨어져 있을 때, 항상 무서울 때 그때 사야 돼요. 그래야 이제 박스권 매매 더 밀리거든요, 밑으로요. 좀 더 밀릴 수 있을 거예요. 예. 월요일날, 화요일날 반등 들어오면 좀 파는 건 어떨까요? 종목 교체는 어떨까요? 예. 2차 전지는 올해는 뭐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되게 어려워요. 이게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고요. 그러게 박스권에서라고 하면 내가 고점에서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사면 손해 보고요. 밑에서 하면 수익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 매수가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건 어떨까요? 예. 이게 좀 안 2차 전지는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장저처럼 막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업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. 그렇다고 밑에 내려오면 또 안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기술적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끌고 와서 수익을 낸다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올해는. 그렇기 때문에 예.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.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. 예, 얘는 여기 예. 얼마냐? 48만 원. 그다음 밀리면 밑으로 같이 내려와요. 밀리면 38만 원. 이 안에서만 계속 움직일 거예요. 이게 박스권 매매라 하니까요. 밀린다 그러면 40만 원 초반까지 밀리겠다가요. 올라온다 그러면 얘는 47만 원, 47만 원. 요 라인에서 움직일 거예요.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예. 구간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예. 이거 계속 가져갈 거는 아니시죠? 가져가려고 샀거든요. 아니 가져가지 마세요. 안 좋아요. 예, 2차 전지는 올해 더 안 좋아요. 왜 그러면 최근에 밀린 것도 미국의 대선에 영향이 있잖아요. 트럼프가 예. 이제 대권을 잡게 되면 전기차는 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예. 밀렸던 이유는 뭐 테슬라도 고전도 못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보조금 폐지한다는 공약이 있어요. 그동안 이제 전기차에 예. 보조금을 준 거를 트럼프가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전기차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밀렸던 거거든요. 이게 저번 주 기사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, 뭐 GM 이런 게 전기차의 추세 전환을 더 늦췄어요, 뒤로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좋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구간에서 매수 매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요. 작년처럼 이렇게 막 추세를 만들어선 가기에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. 굳이 뭐 이 종목보다는 2차 전지 작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올해는 쉬는 게 맞고요. 많이 이제 쉬었으면 조정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다른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종목 교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자, 참고해서 예. 대응 한번 하시기 바라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